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같은 주제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과는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Q&A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보험은 말 그대로 아프거나 다쳐서 우리가 갑자기 간병인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지원 1단과 사용 1단입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의 장단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원 1단은 내가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장점은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으로 간병비가 올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있고요.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단점이 될 수 있냐면요. 이를테면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서 여성 간병인을 뽑고 싶은데 남자분이 오실 수도 있고요. 간병이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48시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사용일당은 지원일당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요. 먼저 비갱신형도 선택이 가능하기에 보험료 걱정을 줄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바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만약 인건비가 올라서 내가 처음에 보장받는 금액에서 초과가 된다면 차액을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선택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전 영상에선 시청자분들의 환경에 맞는 보험을 추천드렸었는데요. 30, 40대 분들은 바로 간병인을 쓸 일이 비교적 적기에 저희가 비갱신형 간병인 사용 1당을 추천드렸었고 50, 60대 이상인 분들의 경우는 10년 갱신형 간병인 지원 1당을 추천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 출시되었기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체증형 간병인 사용 1단 보험입니다. 체증형이란 일정 시간이 흐르면 보장금액이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상승의 걱정도 해소하고 사용 1당이기에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 조금 더 비싼 편인데요. 이 체증형의 메리트가 무엇인지 A상품의 일반형과 체증형을 비교해보며 살펴볼게요. 먼저 사무직 종사 4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형의 경우 월보험료는 35,045원입니다. 물론 비갱신형으로 설정했을 때의 보험료고요. 반면 체증형을 선택했을 경우 같은 사무직 종사 4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를 기준으로 월보험료는 36,44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체증형을 선택했을 경우 월 1,000원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대신 일반형의 경우 10년 뒤에도 보장금액은 1일 15만원 한도인 것에 비해 체증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 5년마다 10%씩 보장금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10년 후엔 보장금액을 1일 18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갱신형 설정 시 변하지 않는 보험료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즉 사용 1당 보험의 특징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추후에 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것인데 체증형이 아닌 일반형을 선택할 경우 몇 년 후 인건비가 올라도 가입 당시 기준의 보장금액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 돈을 추가로 지출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 보장금액도 함께 높아지기에 인건비 상승 걱정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용 1당의 장점인 원하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당장 간병인을 쓸 확률보다 최소 5년에서 10년 후 간병인을 쓸 확률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향후 물가 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 생각했을 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체증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이런 간병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봤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모아서 Q&A를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요거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2, 3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입할 때 당뇨나 혈압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험 가입 시에는 과거 병력에 대한 것은 전부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간병보험은 전부 중년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없을 정도인데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꼼꼼하게 과거 병력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인이 간병인 있는 경우에 지인을 고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인이 간병인일 경우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점들이 있겠죠. 그 지인이 간병인 자격증이 있고 간병인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넷째, 만약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시 간병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품마다 다른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만 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받고 그리고 서비스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는 뜻깊은 명절 되시길 저 박과장이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과장이었습니다.